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Reservoir Restaurant.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DSG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 우리말 코너에서는 무엇이 다루어질까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걸, 가로다지가 뭐예요? 가로다지. 가로다지, 예, 가로다지. 가로다지는 가로로 된 방향, 가로로 된 방향을 가로다지란다. 예. 아, 가로놓다 붙인다고 그랬죠? 가로놓여 있다. 그럼 가로놓여 뛰고 있다 이렇게. 에, 근데 가로놓이다 이거는 붙어요. 가로놓다, 가로놓이다 붙어요. 또 가로눕다 이것도 붙어요. 가로눕다 이것도 붙어요. 에, 가로닫다 이것도 붙어요. 가로닫다. 에, 옆으로 가지 않고 가로닫다 이렇게. 옆으로 가지 않고 가로닫다 이렇게. 네. 아, 그리고 가로다지 이렇게. 가로다지. 가로다지는 가로로 여닫게 된 문. 네. 가로로 여닫게 된 문을 가로다지다. 네. 가로로 여닫게 된 문을 가로다지다. 네. 또 가로대, 세로대, 예. 가로 되는 것, 세로로 되는 대, 예. 가로대 넘기, 이렇게. 가로대 넘기, 예. 가로등, 뭐, 가로등, 가로띠, 예. 세로띠, 이렇게. 세로띠, 가로띠, 세로띠, 이렇게. 가로막,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예. 가로다지, 가로로 된 방향. 가로놓다 붙여요. 가로놓여 뛰고 있다. 가로놓이다 붙어요. 가로눕다 붙어요. 가로닫다, 예, 옆으로 가지 않고 가로닫다, 예, 가로닫다 붙어요. 가로다지, 가로로 여닫게 된 문을 가로다지 이렇게. 가로로 여닫게 된 문. 그 다음에 가로대, 세로대 이렇게. 가로대 넘기 붙어요. 가로등, 가로띠, 세로띠 다 붙어요. 가로막 붙어요. 네. 오늘 우리가 알아둬야 될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한번 지나면 66년 만에 이 내용이 돌아옵니다. 네. 이 내용을 알려면 66년간 기다려야 돼요. 예. 자,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와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어? 아니지.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고, 다음 코너를 기다리면서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김태현의 멜로디를 만납니다. 나오세요.
네, 우리 3년 개근팀 하니님 500님 오셨네요. 네, 우리 그루터기 팀 기부배님 또이니님 오셨습니다. 또이니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우님. 네, 우리 허니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배시님. 네, 김부배님 허니님 반가워요. 네, 허니님 넵넵넵넵넵. 김부배님 교수님 문우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또 노현이님, 부배님, 허니님 안녕하세요. 예. 자, 노현이님의 연가 두 번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유, 떠오르네, 이렇게.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 연가 두 번째, 설핏, 얼핏 설핏 떠오르네. 그리움 넘어, 젖은 발로 걸어온 밤길에 만난 모닥불처럼. 그대가 여전히 보고 싶어집니다. 떠오르네 해놓고, 싶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죠. 똑같이 해야죠. 떠오릅니다 하든가, 떠오른다, 싶어진다, 이러든가. 일단은 안 되니까. 자, 떠오른다 하면 여기도 싶어진다. 이렇게 통일해야죠. 영하의 새벽, 꽁꽁 언 길, 왜 이리 추워요? 왜 이리 추워요? 왜 이리 추워요? 다시 존칭이 돼서. 왜 이리 추울까? 이렇게. 공허해서인가? 공허해서. 인간은 소설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앞말에 붙어요. 앞이 안 보여 그런가? 부족한 소신과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때문일까?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거는 철학자가 써버렸잖아.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쓴 것들은 안 돼. 부족한 소신 안 되고. 이미 남이 특허를 내버린 것들은 쓰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편이라도 안 돼요. 세상 둘도 없는 철부지는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본적 없고, 본적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 없어. 들은 적, 어떤 귀도 들은 적 없어. 이렇게 마음에도 떠오른 적 없는 온생 투신하여 온생 투신하여 살것 같았던 자신감도 애달픔이죠. 애달픔도 서러움의 의탁, 서러움도 뒤로 하고 여전히 그대가 그립다. 이렇게. 똑같이 그립다. 이렇게 해야 자, 연가인데, 연가. 설핏, 얼핏 설핏 떠오른다. 그리움 너머지, 너머. 그리움 너머. 젖은 발로 걸어온 그리움 너머. 그리움 넘어 여기서 끊어주고 젖은 발로 걸어온 밤길을 붙여주고 밤길에 젖은 발로 걸어온 밤길에 만난 모닥불처럼 그대가 여전히 보고 싶다 이러다가 보고프다 영하의 새벽 꽁꽁 언 길, 왜 이리 추울까? 추억의 새벽, 영하의보다 추억의 새벽, 꽁꽁 언 길. 여기다 추억을 넣는 게안 좋아. 추억의 새벽, 꽁꽁 언 길, 왜 이리 추울까? 이렇게. 공허해서인가? 앞이 안 보여서인가? 똑같이 해, 대꾸로. 공허해서인가? 앞이 안 보여서인가? 이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철부지는 어떠한 눈도 본적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 없다. 이렇게 없다. 없다. 마음에도 떠오른 적 없는 마음에도 떠오른 적 없는 생을 투신하여 살것 같은 자연스럽지 않잖아. 세상에 둘도 없던 철부지는 어떠한 눈도 본적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 없다. 어떠한 눈도 본적 없어? 어떠한 눈으로도 아니야? 눈으로도 본적 없고 어떠한 귀로도 들은 적 없다. 이렇게 하지. 마음에 떠오른 적 없는 온생 투신하여, 그냥 온생 투신하여, 이렇게 온생 투신하여 살것 같았던 자신감도 애달픔은 투신하여 살것 같은 그 애달픔은 아니잖아. 온생 투신하여 살것 같았던 자신감도, 서러움도 뒤로 하고 여전히 그대가 그립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갑니다. 나오세요. 짠! 나오세요. 짠! 연가 두 번째, 노연이 얼핏 설핏 떠오른다. 그리움 넘어 젖은 발로 걸어온 밤길에 만난 모닥불처럼 그대가 여전히 보고프다. 새벽에 초그 새벽 꽁꽁 온 길 왜 이리 추울까? 공허해서인가 앞이 안 보여서인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철분이는 어떠한 눈으로도 본적 없고 어떠한 귀로도 들은 적 없다. 온생 투신하여 살 것 같았던 자신감도 서러움도 뒤로 하고 여전히 그대가 그립다. 우리 다래양님 오셨고 아정님 오셨네요. 네, 우리 천사님 오셨고, 네, 3년 개근팀 천사님, 허니님, 오백님 자리해 줬고요. 우리 그루터기님, 그루터기 팀 김부배님, 아정님, 다래양님, 노현이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루꼬야님의 하루꼬야님이 좋아하는 시인. 까칠한 할머니, 정주희 할머니의 어머니라는 작품입니다. 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전역역, 역은 녀의 키역이죠.
직역, 예, 전형역, 개울역, 개울역, 풀벌레, 풀벌레, 윙윙, 슬피 울고, 개울역, 개울역, 들역, 개울역, 개울역, 풀벌레, 윙윙, 윙윙, 슬피 울고, 아득이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예, 아듬이, 아득히, 아득히 들려오는, 다듬이, 다듬이, 다듬이 소리, 다듬이 소리, 다듬이 소리 할 때, 다듬이 소리 할 때, 이시 사시어도 안 들어가나? 들어가지. 다듬이 소리 맞죠? 아득이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이렇게. 여기서 끊어지고, 허리끈 질끈 메고, 질끈 메고, 또아리튼 아냐? 또바리가? 또바리가 있나? 또아리 아냐? 또아리? 또아리튼, 또아리튼. 또바리는 없겠지? 응? 어디 사투리가 또바리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또아리겠지? 또아리? 또아리튼. 예. 또아리, 또아리. 또아리. 또아리, 또아리, 또아리. 아, 허리끈 질끈 메고, 또아리 튼, 예, 또아리 띄고 튼, 물동이 띄고 위로, 허리끈 질끈 메고, 또아리 튼, 물동이 위로, 동동 띄운 그리움, 오, 동동 띄운 그리움 한 조각, 한 조각, 예. 그 다음에, 가시랭이 너울 너울, 가시랭이 너울 너울, 구를장 뜨겁게 달궈 놓고, 동네 아낙네들 도란도란 모래성을 쌓고, 이렇게, 예. 세월의 끝자락에 서서 구겨진 주름 사이로 시린 추억 털어낸다. 시린 추억 털어낸다. 오, 시적 형상화가 됐네요. 그죠? 개울역. 개울역, 풀벌레, 윙윙 슬피 울고, 어머니를 그렸네. 슬피 울고, 아득히, 개울역, 풀벌레, 윙윙 슬피 울면 할까? 슬피 울면 아득히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이렇게 허리끈 질끈 메고 또아리 튼 물동이로 동동 띄운 그리움 한 조각 질끈 메고 또아리 튼 물동이로 개울역 풀벌레 윙윙 개울역 풀벌레 윙윙 슬피 울면 아득히 다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허리끈 질끈 메고 또아리 튼 물동이 위로 동동 띄운 그리움 한 조각, 가시랭이 너울 노을 구름장 뜨겁게 달궈 놓고 동네 아낙네들 도란도란 모래성을 쌓고 세월의 끝자락에 서서 구겨진 주름 사이로 도란도란 노래성을 쌓으며 세월 끝자락 구겨진 주름 사이로 시린 추억 털어낸다. 쌓고 동네 아낙들이 말이죠. 모래성을 쌓고가 아니라 모래성을 쌓다가 어유 뭐야 왜 그래 모래성을 쌓다가 왜 그래 왜 그래 줄어졌어 커져라 얕얕 자 모래성을 쌓다가 동네 아낙네들이 도란도란 모래성을 쌓다가
세월의 끝자락에 서서 구겨진 주름 사이로 시린 추억 털어낸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예. 그럼 되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동네 아낙네들 도란도란을 밑으로 도란도란 모래성을 쌓다가 이렇게. 예. 자, 읽어볼까요? 나오라, 나오라. 어머니, 정주희. 개울녘 풀벌레 윙윙 슬피 울면 아득이 들려오는 다디미 소리. 허리끈? 허리끈 아니야? 허리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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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머니, 정주희. 개울녘 풀벌레 윙윙 슬피 울면 아득이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허리끈 질끈 메고 또아리 튼 물동이 위로 동동 띄운 그리움 한 조각. 가스랭이 너울너울 구들장 뜨겁게 탈고 놓고 동네 아낙네들 도란도란 모래성을 쌓다가 세월의 끝자락에 서서 구겨진 주름 사이로 시린 추억 털어낸다. 구겨진 주름 사이로, 구겨진 주름들 사이로 할까? 구겨진 주름들 사이로, 구겨진 주름들 사이로 시린 추억 털어낸다. 이렇게. 예. 됐죠? 자, 정주희님의 작품, 했고요. 와, 하루꼬야님 오셨네. 아, 우리 하루꼬야님이 제일 좋아하는 정주희님의 시였습니다. 예. 오, 다 오셨네. 아, 우리 3년 개근팀, 3300님, 하루꼬야님, 천사님, 허니님, 500님, 오, 다 오셨어요. 예. 그리고 오늘 또, 그루터기 팀, 다 오셨네요. 풀벨님, 이치로사님, 김부배님, 아정님, 다리앙님, 노연이님, 네, 다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파브리 클라스타 파인리 루이스 퓨이엔, 반갑습니다. 오, 페키르 와이트 루이스 퓨이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노연이님 거 했고, 정주희님 거 했고, 김부배님의 수필이 있고, 다래양님의 수필이 있고, 꿈고아맹님의 수필이 또 있네요. 예. 아, 그러면 김부배님의 수필부터 먼저 할까요? 김부배님의 나의 취미생활이 예, 4부가 이어지네요. 예. 나의 취미생활 4부.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톡에 올렸다고요, 김부배님? 뭐 시가 시를 예. 김부배님, 풀벨님 어서 오세요. 하루과야님 안녕하세요. 풀벨님 안녕하세요. 풀벨님 반갑습니다. 김부배님, 하루과야님, 네, 하루과야님, 개울녘 풀벨님, 에 다래양님, 정주희님 어쩜 저렇게 잘 표현하실까요? 짝짝짝, 예. 다리앙님, 3300님, 천사님, 반가 반가. 3300님, 일이 생겨서 자꾸 빠져. 죄송합니다. 아, 빠지지 않기로, 3년간. 기도를 해요, 기도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 안 빠지잖아. 하루과야님, 정주희님, 시집 출간 언제 하시나요? 한 5월쯤 할것 같아요, 5월쯤. 예, 2017년 한 5월쯤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부배님 톡에 시 올렸다고. 노인이님, 하루과야님, 안녕하세요. 500님, 다래양님, 저도 아는 척좀 해주세요. 다래양님, 뭐해? 왜 3300님만 사랑해? 천사님도 사랑해줘야지. 예. 500님, 다래양님, 500님이 그랬구나.
500님, 저도 아는 척좀 해주세요. 아루꼬야님, 노예니님, 안녕하세요. 김부배님, 톡을 보라고? 예, 알았어요. 네. 천사님, 언니 강릉 잘 다녀오셨는지요? 노예니님, 풀벨님, 어서오세요. 다리양님, 천사님, 자꾸 지각해서 미안해요. 다리양님, 교수님, 저도 집에 들어오면서 톡에 시 그냥 올려슈. 예, 김부배님, 천사님, 반가워요. 예, 오사이님, 스승님, 전국구 무너님 꼭, 오사이님은 꼭 전국구 무너님이라 그래.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진짜 전국구인가? 가만있자. 아, 허니님이 제주도란 말이야? 3300님이 서울, 하루꼬야님이 경주, 천사님 서울, 아, 맞나? 500님이 어디지? 500님 어디야? 500님? 500님 서울인가? 이치로사님 광주, 김부배님 서울, 아정님 광주, 다래양님 서울, 노현희님이 대구, 오사영님이 전주, 풀빌님이 서울. 아, 전국구 맞네. 진짜 전국구네. 가만있자. 500님은 어디야? 500님? 500님은 천사님이 일산이야? 일산? 3300님은 서울이고, 천사님은 일산이고, 500님 어디야? 500님. 500님. 지역이 어디? 지역. 사는 지역. 500님. 안 밝힐 거야? 500님이 서울 아니야? 서울? 서울 아닌가? 500님 답을 안 해. 아, 과천이래, 과천. 아, 500님이 과천이래. 그러면 전국구 맞구만. 응? 봐봐. 지금, 천사님이 일산이래, 일산. 천사님 일산이고, 500님이 과천이래, 과천. 그러면 전국구 맞잖아. 예. 없는 곳이 없어. 봐봐. 다시 볼까? 자, 허니님이 제주, 3300님이 서울, 하루꼬야님이 경주, 천사님이 일산, 500님이 과천, 이치로사님이 광주, 김부배님이 서울, 아정님 광주, 다리양님 서울, 오사영님이 전주, 노예리님이 대구. 와, 이거 봐. 전국구 맞아. 현희님, 총무가 필요합니다. 인적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풀벨님, 반갑습니다. 전주아씨. 현희님이 총무가 필요하대요. 예. 현희님이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전번 등을 기록해 달래요. 현희님이 총무하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일단은 낭만 대통령의 전화번호 있잖아. 010-4606-5673. 이쪽으로, 주소하고, 성명하고, 나이하고, 직업하고, 전화번호하고, 그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정리해가지고, 총무한테, 예, 허니님한테 이렇게 보내놓을 테니까. 네. 자, 근데 밝히고 싶지 않은 분은 안 밝혀도 돼요. 예. 자유입니다. 자유. 자, 갑니다. 나의 취미생활 네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부배님 요즘에 수필이 점점 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재미를 붙여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시조, 예, 그리고 가사문학, 연시조, 이것들을 도전했지만, 수필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김부배님의 수필 도전은 이번이 처음인데도, 부쩍부쩍,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네, 나의 취미생활 4부입니다. 그날 아침,
친구는 두리안 과일 하나를 가지고 왔다.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왔단다. 예. 두리안은 한 나무에 80여 개나 열린다고 한다. 정글 속 자연산 두리안 맛은 그야말로 최고였다. 나무에서 난 과일이 순 단백질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맛을 보며 한마디 했는데 한마디 했다. 내 입맛에는 최고였다. 그 전에 동남아 여행 다닐 때도 먹어봤다. 그래서 비교가 됐다. 됐다 할 때는 도에 아예 이어 됐다 이렇게. 그럭저럭 아침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에 이런저런 담소가 얘기 들어 있으니까 이런저런 담소 나눈 뒤 그럭저럭은 이런저런 있으니까 그냥 아침에 이런저런 담소 나눈 뒤 이제는 어제 왔던 길로 담소 나눈 뒤 어제 왔던 길로 또 어떤 길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둘렀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간단하게 사진 찍고 오는데 역시 길은 험난해. 사진 찍고 돌아가는데 그랬지? 돌아가는데 역시 길은 험난했다. 이렇게. 험난했다. 오토바이도 앞뒤로 보하면 오토바이로 앞뒤를 보호하면서 같이 왔다. 중간쯤에 작은 원주인 마을에 들렀다. 촌장이 따로 있었다. 따로 있었다. 이랬었다. 네, 40대 촌장이 따로 있었다. 40대 초반쯤 보였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사진쯤으로 보였다. 그런데 보니 다 애들 같은데
부인도 있고 나머지는 다 자녀였다. 알고 보니 해야지. 알고 보니 애 같은데 부인도 애 같은데 알고 보니 해야 돼. 알고 보니 애 같은데 얼핏 보면 애 같은데 알고 보니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여럿 있었다. 이렇게 여럿 있었다. 이렇게 이 무려 2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놀라 기절할 뻔했다고. 놀라 기절할 뻔 했다. 놀라 기절할 뻔 했다. 거기 원주민들은 10대, 왜 10대, 10을 이렇게 쓰지? 10대 초반에 월경이 시작되면 곧바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산단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그렇게 많이 둔다는 것이다. 내 눈에는 다 어린애 같이 보였다. 그 마을을 떠나서 강줄기 따라오는데 정글지대였다. 빼곡한 열대우림들이 지속되었다. 나무는 보통 일자로 쭉 뻗어 키가 보통 50m쯤 되어 보이고 죽순은 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 고사리 또한 키작은 나무같이 그냥 고사리 또한 나무같이 크고 탐스러웠다. 만약에 밤이 없다면 마냥 거기서 머무르고 싶었다.
이렇게 정글을 지나서 또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다. 도착해서 파파야 열매 나무, 파파야 나무, 파파야 나무의 그늘에, 파파야 나무의 나무의 그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쉬는 동안, 주민 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요기를 선보였다. 마치 원숭이처럼 잘도 올라갔다. 그는 나무 위에서 파파를 따 던졌다. 우리는 한데 모여. 우리는 한데 모여 올려다 보고 있었다. 그가 내려올 때는 미끄럼 타듯이 마치 내려올 때는 미끄럼 타듯이 주르륵 내려왔다. 그 또한 구경 그 또한 심심찮은 구경거리가 되어 주었다. 구경거리가 되어 주었다. 직접 보고 체험해 보니 직접 보고 체험해 보니 체험해 보니 참 좋았다. 참 좋았다. 저보니 직접 보고 체험해 보니 기분이 참 좋았다. 기분이 참 좋았다. 내 속에서도 내 가슴 속에서도 이제는 콧노래가 저절로 흥얼흥얼 내 가슴 속에서도 이제는 콧노래가 저절로 흥얼흥얼거렸다. 이제는 큰 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않았기 때문이다. 한숨 돌리고 나서 계속 시내로 가는 한숨 돌리고 나서 시내로 향했다. 정글에서의 정글에서의 마지막 한숨 돌리고 나서 시를 했다. 요거는 할 필요 없겠네. 한숨 돌리고 나서 정글에서 이제 큰 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이었다. 큰 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숨 돌리고 나서 시내로 향했다. 됐죠? 자, 우리 김부배님의 이제 여행담이 많이 나오겠네요. 세계를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계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여행담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또, 수필집이 하나 나오면 행복하겠죠? 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말이죠. 달의양님의 수필이 있는데, 자, 인화님, 교수님, 문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귀팅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달의양님, 인화언니 편하게 귀팅하세요. 천사님, 언니 내일 천안 가시는지요? 삼삼공이 다리양님, 너 주말에 집에 있는 날이 없구나. 삼삼공님, 다리양님, 대학교 다닐 때 써두었던 수필 다 어떻게 했니? 그거 교정해서 수필집 내라. 예. 다리양님, 부배언니 여행기를 참잘 쓰셨네요. 멋지세요. 짝짝짝. 김부배님, 교수님 감사드려요. 다리양님, 대학교 때 수필 다 버렸어. 대학교 때 수필 다 버렸대요. 자,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카톡으로 보내준
다래양님의 따끈따끈한 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나의 일상을 보내왔네요. 네, 나의 일상. 자, 다래양님의 나의 일상. 자, 요것이 말이죠. 원본입니다. 예, 네, 원본. 자, 이게 화면에 다안 올라오죠. 예. 네. 안 올라오면 좀 올려 붙이고, 올려 붙이겠습니다. 자, 다 올라왔나요? 밑에가 향기로 피어난다가 마지막입니다. 나의 일상인데요. 나의 일상. 자, 따끈따끈한 다리양님의 시. 방금 막 올라온 다리양님의 시. 나의 일상입니다. 나의 일상입니다. 네. 다리양님, 삼삼공공님, 그런 사적인 얘기는 여기서 않기로 했지. 삼삼공공님, 다리양님, 아까워서 그래. 수필 한 권이 될것 같은데. 다리양님, 부비 언니, 지루하지 않았어요?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아 재밌었어요. 김부배님 고마워요. 교수님께 배우면서 수필 쓰니까 좋아요. 예. 처음에는 좀 어설퍼도 점차 또 세련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오늘 17분 오셨어요. 예, 대단합니다. 아, 우리, 3년 개근팀, 허니님, 삼삼공공님, 하루꼬야님, 천사님, 오백님 다 오셨네. 다 오셨어. 그리고 우리 구루터기 팀, 아, 이치로사님, 김부배님, 아정님, 다리양님, 오우사형님, 노연희님, 풀벨님, 인화님, 오, 많이 오셨어. 예, 17분 오셨네. 자, 그러면, 자, 나의 일상 한번 볼까요? 자, 새벽, 을은 안 해야 되겠죠. 새벽 여는 시간, 기도가 앞장선다. 오, 시체 경사가 됐죠? 기도가 앞장선다고, 예. 가슴은 설렘되어. 가슴은 설렘되어. 설렘되어. 소식 띄워놓고, 봐봐. 설렘되어. 되어가 있잖아요, 한번. 근데 기다림 되고, 되어. A는 B가 되어. 메타포가 한 행에 두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가슴은 설렘되어. 설렘되어. 소식 띄워놓고, 가슴은 설렘되어. 소식 띄워놓고 기다림 대고가 안 되지. 설렘 대어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네. 다음에 창문 열어. 창문 을은 안 해야 되죠. 창문 열어. 차디찬 공기로 세포를. 근데 세포를 세우고 있다. 이건 시적 영상어가 아니잖아요. 네. 창문 열어. 네. 살짝 공기로 세포를 세운다. 이거는 시어가 아니야. 좀 이따 보고. 하여튼 세포를 세운다. 이건 아니야. 응? 요건 아니라고. 뭐 추억을 세운다면 되겠다. 추억을 세우고 있다. 뭐 이거는 되지. 추억을 세우고 있다. 이거는 되지. 근데 세포를 세우고 있다는 안 된다고. 창문 열어. 차이찬 공기로 추억을 세우고 있다. 이거는 되지. 투박한 발자국 소리는 무사람의 서리발 밟아 촉수 세우며 무사람 안 해도 봐봐. 수박한 발자국 소리는 서리발 밟아 촉수 세우며 이쁘잖아요. 네. 부엌 쪽 향하는 마음 핸드폰? 불빛이 붙잡아 세워. 아까 세우고 있다 했으니까. 추억 쪽 향하는, 아까 기다림을 하나 없앴잖아요. 아까 부엌 쪽 향하는 기다림은 불빛 붙잡아 재촉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아, 재촉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샤. 경쾌한 음률되어 흩어지며, 괜시레 눈시울 적시다. 방울방울. 그리움의 전율 느끼며, 빙빙 맴돌 뿐, 내뱉지 못하는 설렘이 또 나와.
아까 투박한 발자국 소리는 아까 가슴은 설렘되어 있었잖아. 근데 설렘이 또 나와. 자. 부엌쪽 향하는 기다림은 불빛 붙잡아 재촉한다. 이렇게. 샥. 경쾌한 음률은. 경쾌한, 샥. 경쾌한 음률은. 그 음률 대어. 대어. 이게 대어. 이거는 메타포라니까. 메타포. 은유야. 은유기 때문에 한번 쓰면 다시는 쓰지 마세요. 아까 설렘 대어 썼잖아요. 기다림 대어. 음률 대어. 이렇게 대어가 한 시에서 한 번만 쓰도록, 무엇은 무엇이 되어? 이게 메타포라니까요. A는 B, 메타포. A는 B가 되어, 메타포. A의 B, 메타포요, 다. 아, 그러니까, 같은 메타포는 한 번만 쓰란 말이에요. 설렘 되어, 기다림 되어, 음률 되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미리, 그냥, 그, 초안, 원본을 쓸 때, 아예 그냥, 그런, 중첩이 안 되도록 스스로 채찍질을 해야 돼요. 예, 그냥 해놓고, 아, 코치가 알아서 고치겠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겹친 단어, 겹친 시어, 겹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뭐, 표현 기법이 두 가지, 예, 한 가지, 예, 한 가지만 나오도록, 두 가지 이상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스스로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해서, 아, 원본을 작성해야 되죠? 예. 샤, 경쾌한 음률은, 샤, 경쾌한, 괜스레 눈시울 적시다. 아, 그냥, 샤, 음률은, 경쾌한 게 눈시울 적시면 안 되니까, 그냥, 샤, 음률은, 샤, 바람의 음률일까? 아, 샤, 바람의 음률은, 괜스레 눈시울 적시다. 눈시울 적시다. 눈시울 적시다. 눈시울 적시다. 방울방울 그림의 전율 느끼며, 예, 그림의 전율을 느낀다. 하도 됐고, 적시다. 그림의 전율 느낀다. 이렇게. 빙빙 맴돌 뿐, 내뱉지 못하는, 이제 설렘은 안 되지. 아까 가슴은 설렘 대어를 했으니까. 응. 빙빙 맴돌 뿐, 내뱉지 못하는, 아, 무슨, 예. 뭐, 애틋함도 있고. 빙빙 맴돌 뿐, 내뱉지 못하는, 어? 애틋함은, 예, 찻잔에, 찻잔의 향기로 솔솔 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나의 일상인데, 나의 일상. 새벽이 오는 시간, 기도가 앞장선다. 이게 새벽에 기도를 하고. 가슴은 설렘되어 소식 띄워놓고 창문 열어 찰짱 공기로 추억을 세운다. 이렇게. 세운다. 추박한 발자국 소리는 서리발 밟아 촉수 세우며 부엌쪽 향하는 기다림은 불빛 붙잡아 채촉한다. 샤, 바람의 음률은 괜시레 눈시울 적시다. 방울방울 그림의 전율 느낀다. 빙빙 맴돌 뿐 내뱉지 못하는 애틋함은 잣잔의 향기로 솔솔 피어난다. 이렇게 나의 일상이라고 보기에는 나의 아침 아니야? 나의 아침, 나의 하루, 나의 아침, 아침인데 새벽부터 차 한잔 마실 때까지 아침, 나의 아침 아니야? 나의 아침 같은데.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나오라. 나의 아침, 달의 양. 새벽이 오는 시간, 기도가 앞장선다. 가슴은 설렘되어 소식 띄워놓고, 창문 열어
차디찬 공기로 추억을 세운다. 발자국, 투박한 발자국 소리는 서리빨 밟아 촉수 세우며 부엌 쪽 향하는 기다림은 불빛 붙잡아 재촉한다. 쏴 바람의 음률은 괜스레 눈시울 적시다. 방울방울 그리움의 전율 느낀다. 빙빙 맴돌 뿐 내뱉지 못하는 애틋함은 첫 잔의 향기로 솔솔 피어난다. 네, 김부배님, 나는 달의 양님의 말에 공감해요. 다 보고 다시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달의 양님, 교수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침으로 제목 붙였다가 고쳤습니다. 내가 딱 알아버리지. 네, 달의 양님, 부배 언니, 지인 언니 집 오곡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남편이랑 다녀오다가 또 올려서 써서 올렸어요. 네, 아르꼬야님, 아, 좋네요. 예. 다리양님, 교수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냥 올려봅시다. 예, 괜찮습니다. 네, 그냥 올려도 됩니다. 네. 허니님, 다리양님, 오타 있는 거 알아도 안 고친답니다. 아, 다리양님은, 아, 그래서 교수님이 알아서 해준다고. 네, 뭐 사실 그렇습니다. 예, 김부배님 사실 교수님 믿고 대충 올렸는데요. 다리양님, 허니님 그걸 고자질하시면 다리양 웁니다. 다리양님, 허니님 집 들어오다가 생각나서 쓰고 검토 못하고 올렸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아, 오로라님도 오셨네요. 예, 오로라님 오셨어요. 예, 오로라님. 자, 아, 하루과연님. TGIP가 뭐야? TGIP가 뭐야? TGIP가 뭐야? 모르는 단어야. 하루과연님, 불금의 출석률이 좋네요. 아, 불금의 토요일에. 예. 다리양님, 네, 교수님 들어오면서 올려서 검토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네, 오자 탈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 다리양님, 오로라님 반가워요. 오사형님, 뭐야, 좀, 피곤해서 먼저 꿈나러 간대. 안 돼. 이제 20분 남았는데, 30분. 30분 있다 자요. 전주아씨, 잠은 안 돼. 저번에, 와, 오늘 19분 오셨어요. 19분. 예, 19분. 예, 김부배님, 오로라님, 언제 와슈? 허니님 대단합니다. 쉽게 시안수가 나온다는 두뇌가 부럽습니다. 다리양님, 허니님 고자질하면 아니 되옵니다. 전주아씨 같이 자. 이제 30분만 더 있다가. 그 뭐 의리가 없어, 사람이 의리 없어. 전주아씨, 전주 양반들은요 특징이, 예, 의리야, 의리. 의리 있는 분들이 많거든, 전주가.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공부하는데 혼자 자면 안 되지. 같이 자요. 자, 우리도 방송 끝나면 잘 거야. 진짜. 울어버릴 거야. 먼저 자면. 응? 나는 잘 울어. 낭만 대통령이 잘 우는 거 모르지. 연속극 보다가 울고, 영화 보다 울고, 노래 듣다가 울고. 예, 나 잘 울어. 먼저 들어가기만 해봐라. 울어버릴 거야. 응? 내가 잘 우는 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나는 드라마 봐도 울어. 드라마 봐도 울고, 영화 봐도 울고, 맨날 울어. 봄, 쉬죠. 이거 누구 거야? 이게 다리양님 거 아니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어? 이거 누구 거야? 혹시 다리양님 거 아니야? 다리양님 거? 맞아요? 예. 우듬지 올라서면
초향편하고 설산에 잠재어 띄고 둔 그리움 솟구치면 가슴에 속살거리다 촉수세워 머무네. 예. 다리하니까 맞대요. 예. 우둠지 올라 그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그 글을 올리잖아요. 카톡이나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그 제목 옆에 꼭 자기 이름 좀 써주세요. 이름, 닉네임이나 이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 써서 올리잖아요. 그럼 제가 복사를 하잖아요. 복사를 해서 가져와 가지고 이제 무심코 가져와요. 예, 무심코 가져와서 아, 이렇게 이제 올려놓잖아요. 그 카스나 이제 카스에다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없어. 그러면 단 한 편일 때는 아 대충 알죠 이게 누굴 건지. 근데 여러 편이 있을 때는 이게 누구 건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봐봐. 자 이 봄이라는 작품이 왔는데 이제 카스에 정리를 해놨어. 그런데 이름이 없어. 그러면 이 봄이 누구 것인지를 알려면 카톡을 다 찾아봐야 돼. 예, 다리향님 거 열어보고, 풀벨님 거 열어보고, 김부배님 거 열어보고, 허니님 거 열어보고, 아정님 거 열어보고, 예, 노예님 거 열어보고 다 열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봄이 누구 건지. 근데 그때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무심코 그냥 제목만 올리고 이름은 안 올려, 닉네임을 안 올려, 아, 그런 작은 실수가 이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아, 카스에 정리할 때 다시 카톡에 다 들어가야 돼. 에, 봄이 누구 거나 그러면서 노윤이 거 열어보고, 이치로사님 거 열어보고, 김부배님 거 열어보고, 아정님 거 열어보고, 오호사님 거 열어보고, 인화님 거 열어보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좀 제발 제목 옆에 자기 이름 좀 쓰라고. 풀벨 어디 있어? 풀벨 들어왔어? 풀벨 나갔어? 도망갔어? 풀벨 도망갔구만. 아까 있었는데. 풀벨이 말이야, 꼭 제목을 안 붙여. 아니 이름을 안 붙여. 어? 다리앙님도 잘 안 붙이고, 김부배님도 잘 안 붙여. 노예님도 간혹 안 붙여. 오늘도 안 붙였어. 아, 왜 자기 제목 옆에 자기 이름을 빼먹는 거야? 그거를 가져와서 카톡에 일단 정렬 해놓고, 야, 이름이 없어. 그러면 누구 건지 찾으러 카톡에 들어갈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야. 진짜. 좀 이름 좀 써줘. 닉네임 써주고, 닉네임을 써주든 이름을 써주든, 응? 못 알아들었어요? 아, TGI는 Thanks God is Friday. 아, 이거구나. 불금이라고. 못 알아들었어요? 예. 자기 작품 옆에 닉네임이나 이름 써달라면 못 알아들었어? A party place to feel right. It could be a pride or it's a feel right or it's fine. It could be a place to feel rest fine. Nickname. If you write to feast by, it's a name. Understand? 다리양님, 교수님 카톡으로 가끔 보내다 보니 빼먹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아루꾸야님, 교실 뒤로 나가서 글상 들고 5분 서 계세요. 아루꾸야님, 닉네임 안 써서 대장님 고생시킨 분들 뒤로 나가서 글상 들고 5분 서 있으라고 합니다. 예, 5분 서 있으세요. 예. 진짜 왜 그래? 왜 자기 작품 옆에 이름을 안 써줘? 네, 다리양님. 네, 교수님 명심하겠습니다. 김포민이 하루꺼야니 좋은 금요일이란 뜻이군요. 아하, 알겠습니다. 오사형님. 네, 스승님 알겠습니다. 김포민님. 네, 교수님 앞으로는 이름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 지키세요. 약속 지켜. 네, 다리양님, 하루꺼야님, 저 손 들고 서 있어요. 동영상 보내볼까요? 네, 김보배님, 맞아요. 네네, 하루꺼야님. 아, 아오사인이 하루꺼야님, 혹시 영어 선생님이신가요? 영어 선생님이냐고. 예. 네, 자, 봄입니다.
우듬지 올라서면, 여기 봐봐. 올라서면, 이게 있잖아. 근데 그리움 솟구치면, 이게 면면이 두 번 나오면 안 된다니까. 어디 응모하면, 이렇게 올라서면, 솟구치면, 이게 나오잖아. 그럼 바로 탈락이야. 입선도 못 해. 예. 하루과야 아니요. 그냥 취미로 외국어 공부해요. 영어 1어 중국어 공부해요. 예. 자, 우듬지 올라서, 우듬지 올라서면, 초향 피어나고, 설산에 잠재든 그리움, 솟구치네, 예, 솟구친다, 뭐 인다든가, 설산에 잠재든 그리움 솟구친다, 이렇게. 가슴에 속살거리다, 속수세워, 가슴에 솟구친다, 가슴에 속살거리다, 속수세워, 가슴에 속살거리다, 촉수세워, 그리움 솟구친다, 가슴에 속살거리다, 촉수세워, 철산에 잠겨든 그리움 솟구친다, 가슴에 속살거리다, 촉수세워, 그리움이 솟구쳐, 하늘, 촉수세워, 파랗게, 설산에 하얗게, 설산에 잠재우던 그리움 솟구친다, 가슴에 속살거리다, 촉수세워, 푸르게, 촉수세워, 푸르게, 봄이니까, 우듬지 올라서면, 초향 편하고, 우듬지 올라서니, 초향 편하고, 설산에 세우든 그리움 솟구친다, 잠재우든 그리움 솟구친다, 가슴에 속살거리다, 속수 세워, 푸르게. 이렇게 해도 되죠. 가능하죠?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봄. 달의 양. 우듬지 올라서니 초향 편하고, 설산에 잠재워둔 그리움 솟구친다, 가슴에 속살거리다, 촉수세워 푸르게. 허니님, 시조 좋아요, 짝짝짝. 김부배님, 좋아요, 시조, 짝짝짝. 풀벨님, 짝짝짝. 아, 수필, 시조, 다 멋져요. 네, 오로라님, 안녕하세요. 다리양님, 문우님, 오늘은 쥐구멍 찾고 싶어요. 다리양님, 시조도 멋집니다. 네, 김부배님, 풀벨 나갔다 왔네. 좀 나무랄 때 풀벨님 도망갔어. 풀벨님, 그 작품 보낼 때 그 제목 옆에 자기 이름이나 닉네임 쓰라고
안쓴 사람들 글상 들고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풀빌님이 나갔다고 아까 그 말할 때 나갔어. 다리양님, 교수님 어설픈 글 교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과이님 제 촉수에 다리양 가득 감지되네요. 네, 풀벨님 통화하느라고 잠깐 나갔대요. 오로라님 잠와요. 미래 대통령이 말이야. 그럼 30분 못 참고 잠 온다고 자면 되겠는가? 야, 국가를 그리고 국민을 이끌어 가려면 잠자고는 안 되지. 다리양님 풀벨은 저손 들고 있어요. 퇴근길. 우리 김부배님의 시에 도전합니다. 방금 카톡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작품입니다. 퇴근길입니다. 어스름역, 역은 앞말에 붙어요. 어스름역, 문득 하늘 보니 빛고운 둥근 달, 빛고운 둥근 달은 여전히 높고 말이 없네요. 그대에게 그리움 되어 못 띄고 견디게 가슴 언저리 숨결에 고여 뛰고 속에 마음 띄웁니다. 사랑하면서 보낸 시간보다 외로웠던 시간이 많았던 외로웠던 시간이 많았 뭐야? 많았어야? 많았던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이래. 내 고운 목소리로 그대의 싱그러운 향기에 취해서 내 고운 목소리로 그대의 싱그러운 향기에 취해서 사랑의 화음 띄웁니다. 오늘도 축복 내리소서를 써선 안 되겠죠. 이건 안 돼. 자, 퇴근길인데요. 어스름역. 문득 하늘 바라보니 빛고운 둥근 달이 높이 떠 말이 없네요. 말이 없네요.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다. 없다. 말이 없다. 그대에게 그리움되어 못 견디게 가슴 언저리 숨결이 고요 속에 마음 띄웁니다. 가슴을 숨결의 고요 속에 마음 띄웁니다. 그대에게 가슴 언저리 그냥 숨결의 고요 속에 마음 띄웁니다. 그대에게 그리움되어 그대에게 그리움되어 숨결의 고요 위에 마음 띄웁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보낸 시간보다 사랑하면서 보낸 시간보다 외로웠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내 고운 목소리로 그대의 싱그러운 향기에 취해서 그대의 싱그러운 향기에 취해서 무엇이 그대의 지금 그래요 지금 퇴근길이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그대의 싱그러운 향기에 취해 사랑의 화음 띄웁니다. 여기 띄웁니다 앞에 있잖아요.
사랑의 상화음, 사랑의 화음, 날립니다. 이렇게. 그대의 싱그러운 향기에 취해 사랑의 화음 보냅니다. 사랑의 화음, 화음, 날립니다. 보냅니다. 띄웁니다. 여기가 띄웁니다. 띄웁니다. 그럼 앞에를 바꿔야지. 그대의 그림인데요. 사랑의 고요 위에 마음 실어 보냅니다. 이렇게. 예. 이러면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퇴근길인데. 나의 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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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까요? 퇴근길. 자, 읽어볼 때 세상의 흐름, 낯설게 하기, 새로운 해석학, 시적영상화 같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나가오세요. 퇴근길 김부배. 오수릉역 문득 하늘 바라보니 빛고운 둥근 달이 높이 떠 말이 없다. 아, 없다 했네요. 예, 그러면 보낸다. 많았다. 띄운다. 이렇게 하죠. 퇴근길 김부배. 오스름역 문득 하늘 바라보니 빛고운 둥근 달이 높이 떠 말이 없다. 그대에게 그리움되어 숨결의 고요 위에 마음 실어 보낸다. 사랑하면서 보낸 시간보다 외로웠던 시간이 더 많았다. 걸어가면서 그대의 싱그러운 향기에 취해 사랑의 화음 띄운다. 네. 아, 허니님, 달이 떠 말이 없다. 떠 있다가 맞는 거? 떠 있다가? 아, 빛고운 둥근 달이 높이 떠 있다가 말이 없다? 아, 높이 떠 말이 없다. 되잖아요. 네. 아, 꿈가백님, 네. 부비 언니, 시심 이뻐요. 최고입니다. 다리양님, 퇴근길이 그려지네요. 부비 언니, 시심 멋지세요. 네, 허니님 좋아요. 짝짝. 늘 그리움이 그냥 꿈가백님 짝짝짝. 하루과야님 사랑하면 더 외롭지 않나요? 오로라님 짝짝짝. 김부빈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문우님들 꿈가백님 네 문우님들 자 이번에는 아 꿈가백님이 오셨네요. 꿈가백님의 작품이 있던데. 꿈가백님의 작품이 있었어요. 아버지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네. 노인이님 거 했고, 정주희님 거 했고, 김부배님 거 했고, 다리양님 거 했고, 꿈가백님 거 남았네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게까지 받쳐놓은 허리 굽은 아버지. 어머니 없는 길은, 어머니. 어머니 없는 길은 늘 컴컴, 컴컴 하셨다. 존치가 많대. 컴컴 했다. 이렇게. 절뚝거린 비포장에 자전거 한 대 앞세우고, 당기는 힘마저 붙이신가 보다. 그러면 보다 하려면 현재 시제잖아요. 그럼 여기도 컴컴 하다 해야지. 예. 예, 가끔 나뭇잎이 날아와 친구가 되고 캔마루 죽부인 품에 안겨 잠들 때
잠들 때 꿈에서 누굴 만나는지 눈가에 하얀 꽃이 피곤 하얀 꽃이 눈가에 한갈 꽃이 피곤한다 핀다 핀다 눈가에 하얀 꽃이 핀다 어쩌다 마주치는 얼굴에 거미줄은 자꾸만 들어가고 그때마다 그리움이 봇물처럼 차올라 헉헉거릴 때 가슴에 바윗돌이 뛰고 있다. 가슴에 바윗돌이 뛰고 있어. 보고품은 의죠. 보고품, 의의 미요. 보고품이 허공에 매달려 그렁그렁한 눈물이 울분을 죄다 쏟아낸다. 생전, 살아생전, 뭉게구름 같은 그 사람. 별꽃 피는 밤마다 분꽃 향기 되어 달그락달그락, 문꼬리 소리, 문꼬리 소리 여닫는다. 이렇게 됐네. 아버지를 이렇게 그렸네요. 오. 자, 지게까지 받쳐놓은 허리 굽은 아버지. 지게까지 받쳐놓아. 허리 띄고 굽은. 어머니 없는 길은, 아버지에게, 허리 굽은 아버지에게, 지게까지를 할 필요 있나? 그냥 허리 굽은 아버지에게, 어머니 없는 길은 늘 컴컴하다. 이렇게. 절룩거린 비포장에 자전거 한 대 앞세우고, 당기는 힘마저 붙인가 보다. 예. 가끔 나뭇잎이 날아와 친구가 되어주고 텐마루 죽부인 품에 안겨 잠들 때는 꿈에서 누굴 만나는지 눈가에 하얀 꽃이 핀다. 이렇게 좋네요. 어쩌다 마주친 얼굴에 거미줄은 자꾸만 들어가고 그때마다 그리움이 봇물처럼 차올라 헉헉거린다. 여기서 끝내주는 게 헉헉거린다 이렇게. 가슴에 바윗돌이 뛰고 보고품이 허공에 매달려 눈물과 울분을 쏟아낸다. 이렇게. 예. 보고품이. 그렁그렁 눈물과 울분을 쏟아낸다고. 이렇게. 살아생전, 뭉게구름 같은 아버지를 한 번 더 써야 되겠지? 아버지. 별꽃 피는 밤마다 분꽃 향기 되어 달그락달그락 문꼬리 소리 여닫는다. 좋네요. 아버지를 색다르게 썼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세상의 흐름, 낯설기 하기, 새로운 해석학, 시적 영상화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짠!
나오세요. 여러분, 방금 20명 돌파했어요. 예. 야, 오랜만에, 작년에 여름에 25명, 24명 막 돌파하고, 그 20명이 안 되다가, 오늘은 20명 돌파했네요. 오늘 금요일인데, 불금인데, 예. 아, 신기하네요. 금요일 날 20명이 돌파하다니, 놀랍습니다. 자, 갑시다. 아버지, 꿈고박이 백. 허리 굽은 아버지에게 어머니 없는 길은 늘 컴컴하다. 절뚝거린 비 포장에 자전거 한 대 앞세우고 당기는 힘마저 부친가 보다. 가끔 나뭇잎이 날아와 친구가 되어주고 天마루 죽부인 품에 안겨 잠들 때는 꿈에서 누굴 만나는지 눈가에 하얀 꽃이 핀다. 어쩌다 마주치는 얼굴에 거미줄은 자꾸만 늘어가고 그때마다 그리움이 봇물처럼 차올라 헉헉거린다. 가슴에 바윗돌이 뛰고 보고픔이 허공에 매달려 그렁그렁 눈물과 울분을 쏟아낸다. 살아생전 뭉게구름 같은 아버지, 별꽃 피는 밤마다 분꽃 향기되어 딸그락딸그락 문고리 소리 여닫는다. 오랜만에 20분이 돌파한 축하. 자, 축하. 야, 뿅망치. 네가 연주. 뿅망치. 예, 네, 뿅망치가 오랜만에. 뿅망치가 오랜만에. 야, 축하에 춤을 췄습니다. 네. 나래양님, 꿈백 언니, 아버지 그리워지네요. 멋져요. 짝짝짝. 아정님, 눈가에 하얀 꽃이 핀다. 살아생전 뭉게구름 같은 아버지 좋아요. 예, 허니님, 멋지시네요. 아버님 생각납니다. 예, 김부배님, 멋져요. 예, 시, 아버지 짝짝짝. 꿈바백님, 예, 허니님, 감사합니다. 오로라님, 짝짝짝. 예, 꿈바백님, 시 축하드려요. 꿈바백님, 축하 선물, 빵빵빵, 별 올립니다. 다리양님,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사행님 축하 공연인가요? 네, 축하 공연. 아, 뿅망치가 축하 공연이에요. 뿅망치. 짠, 짜라잔, 짜라잔, 짜라잔. 뿅망치가 축하 공연합니다. 네. 예, 오늘 20명 돌파 축하 잔치. 아, 그니까 작년에 7월, 8월 막 25명까지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아, 근데 다시 또 20명대로 떨어져 갔다가 오늘 또 시다 20명대로 올라섰네요. 예. 꿈과백님, 감사해요. 문호님들. 네, 꿈과백님, 방송의 치어리더, 뿅망치 짝짝짝. 방송의 치어리더예요. 야, 네가 치어리더냐? 아? 야, 네가 치어리더예요. 예. 치어리더. 방송의 치어리더. 다리양님, 교수님, 수필 다음 시간에 하세요. 많이 추우신데요. 예. 자, 다 안 한 분 없죠? 노현이님, 정주희님, 꿈바백님, 김부배님, 다리양님. 다리양님의 수필만 남았는데, 자, 8분 남았는데, 해버릴까? 자, 여기 말이죠. 업을 안 하신 분 있나요? 업을 안 하신 분 있어?
업을 안 하신 분이 있구만. 안 하신 분이 있어. 안 하신 분이 있어. 자, 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 다 알아. 여기 다 나와. 요 봐봐. 다 나온다고 요 봐봐. 요 다 나오지. 봐봐. 여기 다 나온다고 요 봐. 요 순서대로 다 나와. 모를 리가 없어. 다 보여. 안 하면 다 보여. 자, 예, 오늘 진짜 20분 돌파했네요. 자, 기념비적인 아, 이제 날 이제 앞으로 30분 돌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로라님 한 분 초대하세요. 허니님 한 분 초대해 주세요. 3300님 한 분 초대해 주시고 하루꼬야님은 아, 미남이니까 두 분. 아, 천사님 한 분. 500님 미남들은 두 분. 아, 2754님 한 분. 기부배님 한 분. 아정님은 아, 모델 같은 몸매를 가지니까 두 분. 그리고 아정 2 그러잖아요. 두 분을 모셔온다는 뜻이죠. 다리앙님은 아, 다리앙님은 지금 에, 다리앙님도 두 분. 오사행님, 오사행님 한 분, 노현이님 한 분, 이인화님 한 분, 꿈꾸박이 한 분, 아, 풀벨님 한 분, 이렇게 하면 아마 30명 돌파를 할 것 같네요. 네,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하면 이제 자기의 후배가 생기고, 자기의 후배가 생기면 이제 후배한테 에, 정말 모범을 보이려고. 예, 후배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하면 본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이렇게 에, 데려다 놓은 작가가 성장하고 있는데 자기가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초대를 하세요. 예, 꿈과백님 30명 아, 미리 축하합니다. 다리양 지금 업하지 않은 분들은 어제 하지 않았나 봐요. 어? 아, 어제 하지 않 몰라. 예. 자. 자, 그러면 5분 남았는데 설날 마지막 편인데 예, 해 버리죠. 예, 다리양 님. 이미 새벽 2시 깊어가는 밤은 깊어가는 밤 여명을 피해 숨으려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아, 깊어가는 밤은 이미 새벽 2시인데, 새벽 2시인데, 예, 여명을 피해 숨으려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미 새벽 2시.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이미 새벽 2시. 얼마나 잠을 잤을까? 이렇게. 얼마나 잠을 잤을까? 예. 딸그락거리는 아, 소리에 눈을 떠보니, 에, 80세, 아, 시어머니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 하고 있었다. 아, 풀벨님, 제 것도 톡에 있는 거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자, 무심결에 시어머님께 한 소리 붙여도 되죠. 한 소리 하고는 부엌으로 갔다. 예. 동서도 깨어나 따라 날 따라 나섰다. 어머님에게 제발, 아, 들어가라고. 당신 아들이 좋아하는 우거지국이랑 이것저것 다, 아, 준비할 테니. 땡땡땡 이렇게 하냐. 그래. 얼마나
얼마나 기다리든 얼마나 그래 얼마나 기다리든 아들들인가 아, 그 행복을 아, 뺏지 말자. 그리고 시어머니 뺏지 말자. 아,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맛은 아무도 흉내 못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여기는 하시라고 해야 되겠다. 하라고 하니까 이상한.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는 아, 동서랑 나는 부엌 정리와 냉장고 정리를 했다. 아, 어머니가 들어가라고. 며느리가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고, 어머니에게 제발 들어가라고, 어머니에게. 당신 아직 좋아하는 우겨구이랑 이것저것 다 준비할 테니, 아, 어머니가 들어가라고 따라 나섰다. 어머니는, 그러면은, 어머니가 말하는 곳이 되구만. 어머니, 그래서, 따라 나섰다. 어머님은 우리들어 해야지. 우리들어 제발 들어가라고. 예. 제발 들어가라고. 어머님은 우리들어 제발 들어가라고. 당신 아들이 좋아하는 우거지국이랑 이것저것 다 준비할 테니, 이럴 때 이제 속으로 말했겠지. 그래. 얼마나 기다리던 아들들인가 이렇게 그 행복을 뺏지 말자 이렇게 그리고 어머님의 손맛은 아무도 흉내 못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는 동서랑 나랑 나는 부엌 정리와 냉장고 정리를 했다. 남편은 아침 식사 끝나자 둘째 형수 부처요 둘째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수, 아름 엄마랑 재수 씨랑 바닷가 다녀와도 되는지요? 음식은 천천히 준비해도 되죠? 오케이. 우리 더러. 예. 그러니까 형수랑 전화통화를 끝낸 남편이 얼른 준비하라고 눈치했다 해야지. 얼른 준비하라고 눈치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영덕 바닷가로 향했다. 고속도로 개통이 되어 10분 만에 도착했다. 거기서 바다 내음도 맞고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찍으면서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겼다. 막내 동서는 행복하여 얼마나 행복했던지, 막내손은 얼마나 행복했던지, 연신 남편에게 말했다.
연신 고마워했다 그럴까? 연신 고마워했다 이렇게 아주버님 그러지. 아주버님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나 너무 고마워요. 어찌 한 몸에서 태어났는데 희근이 아빠랑 이렇게 다르나요? 예. 사실 시동생은 나들이를 귀찮아 자, 재수. 또 재수를 아이로 썼어. 재수 씨는 어이라니까, 진짜. 재수 씨는 어이야, 왜 그래. 그 집안에는 재수 씨를 아이로 쓰는 거야. 응? 자, 어이야라고, 재수 씨가. 동생 제자니까. 응? 자, 아주, 왜, 위에는 또 내려놓으면 다시 올라가 버려. 응? 아주버님 너무 고마워요. 어찌 한몸에서 태어났는데 희근이 아빠랑 이렇게 다르나요? 사실 시동생은 나들이를 귀찮아하는 편이다 이렇게. 남편은 셋째 셋째 할 때 새에 쇼트로 셋째인데 돌연변이는 붙여 돌연변이로 태어나고 붙여 태어났다고 시댁에서 늘 말한다. 나는 동서에게 말했다. 동서 그건 어머니께 여쭤봐야지. 자네 시숙에게 말하면 어떻게 시숙에 말 내가 바라봐도 행복한 모습들이었다. 시어머님도 막내 동서 붙어요. 막내 동서 입가에 웃음이 가시지 않았다. 아, 문장 끝날 때는 항상 5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명절에 가족의 정이 그리워 모여드는 게 아닌가. 남편의 이 같은 작은 배려가 이렇게 행복을 만드는구나. 대게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우리가 먹을 대게와 집에 포장해 갈 대게를 따로 주문을 했다. 이렇게 시어머니와 막내 동서는 몇 끼를 굶은 것처럼 아주 잘 먹었다. 식당 주인이 게딱지에 밥을 비벼 주는데 시어머니는 남편 밥을 반이나 더러 더 드셨다. 늘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언제나 외로웠을까. 그렇다고 내가 선뜻 오신다는 소리도 못한다. 자주 찾아뵙는 건 할 수 있지만 모시는 건 자신이 없을 뿐더러 시어머님 역시 시골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못 산다고 평소에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설날을 행복으로 만들어준 남편에게 고맙고, 형수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운전을 해준 시동생에게도 고맙다. 남편이 고맙고 시동생도 고맙다. 고맙다. 작은 것에 행복을 마음껏 누려주는 막내 동서, 시어머니에게도 남내 동서와 시어머니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든다. 가족이란 이렇게 작은 배려만 있어도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것 같다. 추석에는 이처럼 모든 가족이 함께하다는 붙어요.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본다. 예. 자. 아, 틀린 거 없죠? 예, 함께 하기를 배려 누려주는 만들어준 시골을 벗어나서는, 벗어나다가 한 단어죠. 벗어나서는 절대로 못 산다고 이렇게. 자, 구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구분이 되었습니다. 풀벨님 거 해요? 예, 풀벨님 거. 예, 자, 그러면 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풀벨님 거 작품 없는데, 예. 풀벨님 작품이 지워졌어. 예. 다시 올려주세요. 예. 풀벨님, 예. 작품 지워졌어요. 예. 자, 작품이 지워졌기 때문에 다시 올려주시고, 예. 다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풀벨님의 작품이 지워져 있어. 지워져 있어요. 오늘이 비창공모전 오늘 마감이죠. 예. 네, 오늘 마감이야. 오늘 마감이에요. 오늘 마감. 비창공모전 다 응모하셨어요? 예. 네? 비창공모전 다 응모하셨어요? 자, 오늘 마감. 비창공모전 오늘 마감했어요. 가락시장도 마감됐고, 지금, 자, 가락시장 마감됐고, 좋은 생각 수필 공모전은 항상 있어요. 항상. 상금 100만원. 예. 그리고 짠순이 짠돌이 수필 공모전 아직 마감 안 돼. 15일까지 마감해요. A4 용지 한 장입니다. 부산 글판 마감됐고, 그 다음에 제8회 시인이 되다 비창공모전 오늘 마감됐고, 예. 직장인 신춘문예 마감됐고, NGO 신춘문예 마감됐고, 국민일보 신춘문예 2월 15일 아직 마감 안 됐어요.
네, 4일 남았어요. 4일. 네, 시 5편입니다. 상금은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2명, 장려상 5명. 충청일보 마감됐고, 생활문의대상 2월 15일까지 예, 수필 A4 용지 한 장, 상금 200만원 1명, 100만원 2명, 50만원 3명, 30만원 5명, 10만원 40명, 입선, 요거 15만원짜리 이거예요. 예, 입선이 책으로 12권을 주니까 이게 15만원, 예, 요게 49명, 예, 15만원짜리가 49명입니다. 그리고 센터 작품 공모 2월 28일까지예요. 생활수기 한 편입니다. A4 용지 3장, 동화도 있어요. 예, 생활수기에는 A4 용지 3장, 동화는 한 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2월 15일 날 수필을 내도 됩니다. 생활문의 대상에 수필 A4 용지 한 장입니다. 예, 한 장. 가장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점수를 많이 받아요. 알았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게 있어. 근데 그 아픈 거를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그걸 쓰면 좋은 점수를 받아요. 알았죠? 자, 꼭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아까 했던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가로다지는 가로로 된 방향을 가로다지라 그래요. 자, 가로놓다 붙여요. 가로놓여 띄고 있다. 가로놓이다 붙어요. 가로눕다 붙어요. 가로닫다. 옆으로 가지 않고 가로닫다 할 때 붙어요. 가로다지. 가로로 여닫게 된 문을 가로다지 붙어요. 가로대 붙어요. 세로대 붙어요. 가로대 넘기 붙어요. 가로등 붙어요. 가로띠, 세로띠 붙어요. 가로막 붙어요. 알았죠? 네. 자,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자, 마무리로, 자, 여수 수산시장을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리양님, 교수님 댓글창에 하루꼬야님 낙엽씨 올린 것 같아요. 예, 하루꼬야님 낙엽씨 올렸어요? 하루꼬야님 낙엽씨 있나요? 어디 있어요? 낙엽씨가. 하루꼬야님 낙엽씨? 아, 낙엽씨 있나요? 오, 낙엽씨 올렸네요. 자, 하루꼬야님 낙엽씨 하고 오늘 마무리하죠. 예. 자, 하루꼬야님의 낙엽씨를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루꼬야님의 벚꽃비인가요? 예, 벚꽃비가 올라왔네요. 자, 이게 벚꽃비를 자 원본이고요. 자, 하루꼬야님 겁니다. 자, 이걸 복사를 하고 자 복사를 해서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교정본 앙상한 기다림에 마디마디 맺힌 매가 치우샤 매가 지으샤 지읒 맺힌 소름 자 철없는 봄장난에 삼킨 눈물 토하더니 예, 3일 밤낮 깔깔대다 요게 뭐지? 3일 밤낮 깔깔대다 뭐하듯이 춤을 추네 춤추네 해도 되죠. 요게 뭐야? 사랑 표시가 뭐야? 미친 듯이 아 미친 하면 미치다에 니은 관행상 전성음이야. 그러면 듯 요게 떨어져요. 그렇죠? 자 벚꽃비인데 벚꽃비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앙상한 기다림에 마디마디 맺힌 소름. 그냥 시조가 아니네요. 예. 3일 밤낮 깔깔대다 미친 듯이 춤을 추네 하는 걸 보니까 시조는 아니고 그냥 일반 시네요. 예. 앙상한 기다림에 마디마디 맺힌 소름. 예. 봄바람이 날리는 벚꽃들이 미친 것 같다고. 벚꽃비
벚꽃비. 벚꽃도 벚꽃 치읓인데 치읓처럼 보여. 벚꽃비. 예, 앙상한 기다림에 마리마리 맺힌 소름. 철없는 봄장난에 철없는 봄장난. 철없는 봄장난에 철없는 봄장난이라는 게 좀 이상해. 철없는 말장난에 철없는 말장난이라 할까? 말장난에 삼킨 눈물. 철없는 말장난에 삼킨 눈물 토하더니 삼킨 눈물 토하더니 3일 밤낮 깔깔대다. 미친 듯이 깔깔대다. 3일 밤낮 깔깔대다. 미친 듯이 춤추네. 미친 듯이 춤추네. 괜찮은데요? 네, 좋아요. 아, 우리 하루과야님이 감각이 있어요. 예, 감각이 있어. 시의 감각이. 앙상한 기다림에 마디마디 맺힌 소름. 예, 앙상한 기다림. 앙상한 기다림에 마디마디 맺힌 소름. 철없는 말장난에 삼킨 눈물. 삼킨 눈물 토하더니 3일 밤낮 깔깔대다. 미친 듯이 춤을 추네. 괜찮은데요? 좋아요. 예. 소름 가득 봉우리 맺은 벚꽃 앞에 철 모르고 따뜻한 봄을 비유해 봤어요. 예,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벚꽃비 하루꼬야. 앙상한 기다림에 마디마디 맺힌 소름. 철없는 말장난에 삼킨 눈물 토하더니 3일 밤낮 깔깔대다. 미친 듯이 춤추네. 네, 나와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수해양문학상 수상작품 여수 수산시장 박덕은. 밤의 덮개가 그물그물 벗겨지기 시작하면 정적이 든 계명성이 불을 켠다. 온몸에 줄기가 생겨 땅속과 땅 위로 뻗어나가는 갯맥꽃의 유전자를 가닌 상인들. 갯내음 쉬는 발걸음이 참이 돌 깬 성문을 열자 길이 생긴다. 그 길이 가장자리로 퍼져갈수록 해풍 버무린 언어들이 돌아온다. 파랑파랑한 숨결들이 발돋움하며 목 길게 빼 동튼 풍경을 내걸자 수평선보다 더 눈부신 시간이 안팡지게 눈뜬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파도 소리를 성곽에 쌓으면 무태 중심에서 사철 바다가 선다. 시장의 초입부터 수많은 표정들이 갈매기 떼처럼 설레는 폭발음 품고 스며드는 장터는 온통 붕붕거리는 갯매꽃 밭이다. 울긋불긋 탄탄하게 사그락거리는 비릿한 것들이 자판대 이마에서 안팎으로 번뜩이며 마수거리 손님처럼 두근거리는 색채에 풀어놓느라 달막달막하다. 소란스러움이 침묵을 앞지르고 과장된 입놀림이 심장을 벌떡거리게 하자 흥정이 신바람으로 일어선다. 난만하게 피고 지는 북적거림, 그 틈새에서 타닥타닥 튀는 활어들의 혈색이 좋다. 상인들의 너스레가 경쾌한 손놀림으로 타전되며 시끌벅적한 둥근 가슴들이 신명나게 무르익으면 장바구니 넘치도록 어밀조밀한 덫을 펼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20분 넘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로라님, 허니님, 3300님, 천사님, 아, 하루과야님, 500님, 김부배님, 아정님, 다래양님,
오사영님, 인화님, 꿈과백님, 풀벨님, 네, 이치로사님, 네, 감사합니다. 하루과연님, 이제는 교수님 멋진 낭독, 잠결에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하던데요. 네, 다리형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님, 부배 시인님, 시 쓰는 거, 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다리형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좋아주신 우리 김보배님, 아정님, 노예니님, 다리양님, 인화님, 그리고 시 별풍선 쏴주신 노예니님, 꿈과백님, 김보배님, 복 많이 받을겨.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겨. 그리고 올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타게 될겨 믿습니다. 자,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노래야 나와라.